닭과 개와 여우. 개와 수탉이 여행을 갔어요. 신나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죠. 그런데 날이 서서히 저물어가자 발걸음도 무거워졌어요. 예, 꼬꼬야. 아이, 우리 좀 쉬었다 가자.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걷겠어. 멍멍아, 조금만 참어. 이제 조금만 있으면 캄캄해질 텐데 빨리 가자. 개와 수탉은 다시 길을 떠났지만 금방 날이 어두워졌어요. 그래서 큰 나무 밑에서 오늘 밤은 자기로 했죠. 멍멍아, 난 나무 위에서 잘 테니까 너는 나무 밤에 있는 구멍 속에서 자렴. 내가 있어 난 안심하고 푹 잘 수가 있겠구나. 그래, 좋아. 누가 오면 얼른 날 깨워줘. 내가 지켜줄게. 개와 수탉이 잠이 들려고 하는데 배고픈 여우가 나타났어요. 여우는 나무 위에 수탉을 보고 침을 꾹꾹 삼켰죠. 아니, 나무 위에서 수탉이 자고 있잖아. 잘 만났다. 먹음직스럽게 생겼는가? 여우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수탉을 불렀죠. 예, 수탉아. 너 밑으로 내려와서 나랑 같이 놀지 않을래? 응, 나도 같이 놀고 싶은데 이 밑에 있는 내 친구에게 같이 놀아도 되는지 물어봐 줄래? 수탉의 말에 여우는 더욱 신이 났어요. 뭐, 친구가 있다고? 친구까지 몽땅 잡아먹어야지. 여우는 나무 밑을 살피며 말했죠. 친구가 어디 있니? 이 구멍 속에 있니? 캄캄해서 잘 안 보이네. 우렁 왕왕! 이놈의 여우 맛 좀 봐라! 아이고 코야! 아이고 여우 살려! 여우 살려! 개에게 물린 여우는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갔대요.